아, 근데 좀 춥다. 그치? 안 추워? 재윤이한테 감격을 했어. 누구한테? 재윤이한테. 하여튼 재윤이 다 도움이 되는 거 같지? 자, 몇 초부터 하시면 돼요? 70 1초 펴고 돼요. 우리 주원이를 71초 펴주시고, 주원이는 이거 먼저 실전하고 수업 들으시는 거야. 71초 펴보세요. 남들이 뭐 뛰었는지 한번 더 봅시다. 71? 네. 271초. 아, 200초. 아니, 그 불편한 거 같아요. 추워. 어이구. 어이구, 춥다. 밤이 되니까 확실히 춥네. 271? 네. 아, 여기 질문 있어? 어, 잠깐만. 아이씨. 잠깐 큰데. 주장 말했잖아. 아니야 이 새끼야. 목줄 목줄 목줄. 야 개냐 이 새끼야. 자, 270을 펴보세요. 춥다고 봐요. 낮으면 진짜 더운데. 자, 같이 봅시다. 자, 질문. 그 나 몇 번에 몇 번이에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270을 질문. 다 맞았어? 네. 7번에 한 번. 7번에 3? 최고 2번인데. 아, 예? 어, 해금이 나네, 진짜. 어렵잖아요. 어렵네. 아, 이렇게. 자, 7번에 3번 맞습니다. 또 질문. 9번에 4번. 9번에 4번입니다. 됐어? 질문 없어? 넘기시고. 자, 질문. 15번에 2번입니다. 또 11번에 5번이요. 5번 맞습니다. 쿠커는 애들 잠깐 11번 잠깐 주세요. 네. 쿠커 있죠? 네. 쿠커는 무슨 뜻이야? 밥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I want to be a cooker 하면 나는 밥통이 되고 싶다. 알았죠? 쿠커는 뭐라고? 요리 도구 얘기하는 거야. 또 13번에 2번. 13번에 2번입니다. 또 또 넘기세요. 또 질문도 없어? 없으면 넘기세요. 26번 질문. 이거 짝순이에요. 어, 그러니까 26번부터 질문하라고. 27번에 새끼야. 27번에 1번 맞습니다. 27번 1번. 또 30 3번 모르겠어? 4요. 어, 33번에 3번 맞습니다. 근데 33번 별표 그 위치 동그라미 위치 무슨 격 관계대명사입니까? 목적격. 목적격이니까 엔드 점점점 이시나 엔드 점점점 댐을 쓰시는 거야. 이해돼? 됐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바꿨냐? 정답 몇 번이야? 33번 33번 정답 4번이죠? 4번 보면 점점점 found it으로 쓰는 거야. 알았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해야 돼. 됐죠? 또 몇 번? 없냐? 네, 34번은 질문하셔야 되는데. 짝수요. 34번 문제 지우세요. 문제가 거절했습니다. 또 질문. 35번에 2번. 35번에 2번입니다. 맞습니다. 넘겨보십시오. 야, 영원아 질문하세요, 빨리. 틀리고 없어요. 어, 또 질문.
55번 모르겠어? 네. 어, 같이 웃어. 이거 정답 몇 번입니까? 대답해줘. 4번. 4번, 5번? 4번 보세요. 4번 보면 대또그라미. 이거 어렵다. 55번 어려운 거야. 대또그라미, 이게 무슨 격 관계대명사입니까? 목적 격 관계대명사인데, 자, 한번 보세요. 이거 뭐가 잘못됐을까? 아시는 거 천재인데, 이거. 아는 사람, 천재. 앞에 최상급이 있어서 됐지. 어색한 거 고르는 건가요? 어, 그러니까 맞네. 앞에 최상급? 아, 맞는 거예요? 어, 어색한 거, 됐은 게 맞지, 최상급이. 또, 맞힌 사람 천재다. 아, 이게 발걸 좀 다음. 어. 아씨 천재네 이 새끼 진짜 이거 좀 대단하다. 얘들아 보세요, 거기 만약에 플레이스가 원래 있는 자리로 돌아가다 I have ever been to the place죠. to가 있어요 뒤에. 아 지금 대단하네. 어, 맞춘 사람 거의 없는데 이런 문제 나오면 다 죽는 거야. 이런 문제 나오면 맞죠? 자 그다음에 5번은 뭐가 틀렸는지 빨리 맞춰주세요. 어? 몰라? 크라이드가 이상하잖아. 크라잉 베이비. 울고 있는 애기니까. 됐죠? 그 다음 또 질문. 여기 좀 와, 여기 좀 와. 질문. 없어? 56번 질문. 23번 다시 봅시다. 23번에 A 보세요. 자, 동욱이 뭐가 틀렸습니까? 어, 런에. 어. 런 어, 그렇지. 런에 S 맞춰야 했으니까. 됐죠? 됐죠. 그 다음, 가니, B. 맞았어요. 맞았습니다. 이니치. 아, 뒤에 인 써도 돼? 다 같이 영원히 C. 콤마대는 안 됐죠? D, 혜원이. 같이 쓰면 안 돼요. 앞에 더 A가 없어야 돼요. 알았죠? 잘했습니다. 또 질문.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네, 그죠? 또 질문. 나는 쟤를 지금 한 2년간 봤거든? 제 얼굴을 지금 처음 봅니다. 와, 얼굴 드디어 공개했어. 와, 와, 얼굴 공개했어. 와. 쟤는 그 얼굴을 지금 보고도 사귄 거 같아. 정말 대단, 대단한 여자입니다. 뭐라고? 은서한테 나 은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저 요즘 다른 애 사귀고 있잖아. 어. 어머. 몰랐어? 영훈아. 네? 너 한 3년 됐잖아. 나 네? 2년 됐나? 네. 아직도 제 얼굴을 알 수 없습니다. 그죠? 너 학교에서는 벗고 다니지? 여기만 오면 쓰는 거지. 그 이유가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지. 어, 어, 어. 아, 야. 자, 또 질문. 67번. 67번에. 그렇지. 모르겠어? 네. 어, 67번 같이 봅시다. 이거 틀린 거 B 틀렸습니다. 자, 우리 재윤이 B 뭐가 틀렸을까? What? What이 아니라. 위치로 바꿔야 됩니다. 선행사가 있으니까. 왓은 XX죠? 이해돼? 됐죠? 그 다음 D, 가은이. 콤마 대시하니. 어. 콤마 위치로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 E. 아저씨, 빨리 E. 이쇼? 어? 응? 위치. 어. 위치를. 아이씨 진짜 이럴래. 자 앞에 밑줄 보이랑 더그 밑줄 사람 삼을 둘 다 다 있잖아. 그러니까 대수로 써야 되는 거야. 알았니? 자 범스 G. 안 들려. 왜? 왜니 아니라 왜? 어, 뭘 왜어리야 지금 뒤에 주어가 없는데. 위치 위치로 바꿔야지. 왜 이렇게 잘하고 있네. 자 H 그 앞에 저요? 컴마댓 컴마댓이 안 되고 오이? 그러니까 뭘로 바꿔야 되냐고. 저 위치요.
왜? 너는 사람을 너무 사물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 너는 사람을 사물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 죄송해요. 너는 인간이 그걸 먹었어, 그지? 그렇게까지는요? 또 몇 번? 또? 언니? 어서 녹여줘. 자, 거기 얘들아 279쪽에다가 써보세요. 해서 오늘 1번부터 질문. 분사 이렇게 풀어냐? 네. 분사 풀었죠, 질문. 280쪽. 13번. 13번에 5번입니다. 13번 5번 아닌데? 4번인데? 13번 보세요. 자, A 봐라. 뒤에 4 동그라미. 그럼 전치사, 피피스를 준비하셔야 돼. B 보세요. F 동그라미. 둘 다 피피스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웨이트는 대표적인 자동사입니다. 기다리다. 알았죠? 오케이? Wait for someone 하면 누구누구를 기다리다는 뜻이야. 그리고 해석해봐. 서브웨이를 뭐하는? 기다리는 사람이잖아. 그 웨이팅 써야죠. 됐죠? 그래서 파티에서 찍힌 머니. Picture 뭐야? 사진이니까 피피스셔야죠. 또 질문. 5번에 2, 5번입니다. 모르겠으면 질문하셔야 돼. 또 11번 2번. 11번 2번입니다. 또 여기 보세요. 이거 다 풀려 있어? 아니 제가 또 이거 풀었어. 아우 나 축하한다. 지금 이거 홀스톤 풀렸니? 네. 네. 이거는 나중에 다 풀려. 응? 봅시다. 네, 그렇구나. 자, 숙제 먼저 할게요. 지금 다 홀스톱 얘기야? 아니잖아. 뭐? 이거 지금 둘 다 홀스톱 있어? 네. 아, 그러면 숙제는 몇 쪽부터 몇 쪽이니? 71. 71부터. 91. 안 들려. 91. 91까지. 270. 아, 아니. 짝수 풀기. 근데 하고 짝수 풀기. 이것만 하고 내줄게요. 270부터 워크북 다 풀었죠? 다 풀었죠? 다시 여기 아니야 그냥 다 하자. 자, 282쪽 해보세요. 자, 질문 282 질문 없어? 27번까지 없어? 아니? 네. 넘겨보세요. 자, 28번 질문. 33번에 33번에 4번 맞습니다. 또 이거 다 맞았어. 이거 잘 푼다. 없어 또 46번 57번에 1번 맞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57번 맞습니다. 1번 보면 일단 뒤에 온 동그라미 그쵸? 온 동그라미는 일단 PPS를 준비하시고 무조건은 아니야. 알았죠? ING인 경우니까. 얘들아, 블로그에 게시
된 레터죠. 그러니까 PP 써야지. 포스티드. 이해됐니? 2번이 뭔지 모르겠어. 아, 아이언 하면 다림질 하는 거지. 그래서 뒤에 클로스 밑줄 목적어 써보세요. 옷을 다림질 하는 여자. 됐죠? 또 질문. 없냐? 이렇게 없죠? 27 질문. 87번에 1번으로 87번에 아 80번 봅시다. 자 1번 보세요. I went to the meeting held in Japan. 어디서? 일본에서 열 대답 열 린이니까 1번 맞죠 얘들아? 열 린 맞죠? 4번 보세요. The pictures taken부터 바로 last night까지 바로 그래서 해석 네가 하셔야 돼요. 해석 틀린 사람이 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지난번 파티에서 찍힌 찍힌이니까 테이크 맞죠? 그렇죠? 근데 5번 한번 보세요. 자 5번 지윤이 해석해주세요. 네 나는 아니 그러니까 틀린 거 미안 틀린 걸로 얘기해주세요. 네 틀린 거 네 대시 있으면 안 돼. 대시 쓰고 싶으면 일단 따라하세요. 주격 플러스 비동사 that 뒤에 is가 is가 있어야 돼. that is dressed는 맞습니다. 이해되는데 그래서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 명사 뒤에 뭐가 있니? ing랑 pp가 있죠? 여기 사이에 무조건 뭐가 생겼습니까? 일단 주격 플러스 비동사가 생겼습니다. 오케이? which is, who is가 생겼습니다. 만약에 that을 쓰고 싶으면 that is가 있어야 된다. 알았죠? 또 질문. 83번에 같이 봅시다. 2번 한번 보세요. 쿡부터 마음까지 바로 엄마에 의해서 뭐든 요리된 음식이 디쉬가 아니라 접시도 있지만 음식도 되는 거야. 알았죠? 84번인데 너 아까 몇 번? 83번. 83번에 2번 맞습니다. 또 질문. 75회 3. 75회 3 맞습니다. 또. 75회 4. 85회 4. 또. 81회 4. 4 정답. 주원이 따로 갖고 오셔야 돼. 또. 안 들려. 79. 주식은 뭐? 2. 여 2번입니다. 속삭이면 시켜요. 좋아해. 또. 없어? 여기 질문이 없냐? 넘기세요. 여기는 맞겠지 뭐. 질문 89번 한번 해볼까? 89번 같이 하자고 아니면 뭐. 모르겠어요. 같이 봅시다. 89번 자 ABC가 바르되 D만 틀렸어. 오케이? 뭐가 틀렸습니까? 서프라이징부터 바로 어디까지? strange까지, 아, strange sound까지 바로 came이 동사입니다. 뭐가 되었습니까? surprising.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까요? surprise? 스드로 바꿔야죠. 사람의 문제니까. 알았죠? 오케이? 또? 91번. 91번 뭐? 질문. 질문 다 해볼까? 91번? 91번의 정답은 3번이니까 DDF가 틀렸대. 그럼 A 보세요. 혜연이 뭐가 되었습니까? 어? 월이 아니라 월입니다. 와, 이거 와, 이거 치사한 문제네. 욱스, 씨. 슬리핑은 캐나. 어? 정답. 슬리핑 캐시입니다. 어, 좋았습니다. 자, 이. 아시, 빨리. 이. 저예요? 어. 어렵다. 어렵다. 뒤에 빨리 두. 아니. 범스 빨리. 이즈. 그렇지 이즈 써야 돼요. 아 좋았습니다.
everything하고 is 이게 주어랑 멀리 떨어진 그대로 분명히 주어라고 했어요. 별표처럼 크게. 그리고 related는 무슨 뜻이야? 관련된이니까 맞죠? 그리고 뒤에 to 쓰는 겁니다. 뭐뭐에 관련된. 됐죠? 됐고 또 질문 몇 번? 93번. 93번 같이 해볼까? 올바른 거 개수인데 93번이 올바른 거 개수는 한 개밖에 없네. 와 이런 문제 진짜 너무 짜증나. 진짜 맞은 거 어디야? 몇 번이야? 네 번째 거. 네 번째 거? 이거 말고 다 틀렸네. 그죠? 자 처음부터 봅니다. 자 제스, 윤스 1번 뭐 틀려? 제라프리 러브. 어 러빙이 아니라 러브. 러브드가 정답입니다. 맞아. 자 그 다음 은스 was taken. was taken 가 아니면 그냥 위치. 아 그렇지 was taken 써야 돼. was taken 맞죠? 그럼 아저씨 빨리 좀 어렵다. 이거 혹시 아는 사람 있어? 아, actor is 이거 아, 야 위치. 아, 세 번째 거 하는 거구나. 그렇지 뒤에 위치 뒤에 is나 or 이 위치나 was 써야겠죠? was가 맞습니다. 알았죠? 자 다섯 번째 거 왜 틀렸을까? 맞춰봐. 어필링. 왜? 왜? 빙호가 나온 건. 아, 그 말도 딱 맞고요. 어피어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절대 코피 안 돼. 어피어, 디스어피어 내 기억하라고 했다. 어피어, 디스어피어 기억해야 돼. 근데 지금 쟤도 얘기 잘했어. 영화에 나오는 유노니까 어피어 인싸죠. 어피어 인싸 됩니다. 됐죠? 자, 영은스. 마지막 93번 아는 사람. 월이 아니라 월로 바꿔야 됩니다. 시제야 시제. 오 잘했네. 됐죠? 됐죠? 또 질문. 97번에 1번 맞습니다. 95번에 2번. 95번에 2번 맞습니다. 근데 이거 모르겠으면 질문하세요. 모르겠는 거 있어요 이 중에서? 근데 제 영훈이랑 좀 닮지 않아? 영훈이요? 영훈이 좀 닮았어. 아 영훈이가 아니라 은사랑 좀 닮지 않았어? 뭐야? 좀 닮았지? 역시 부부는 닮나 봐. 어휴 너도 닮았어. 아니요 누구랑 닮아? 딱 담비요. 어? 어이구 왜 담비랑 얘가 안 된다? 너 담비는 안 된다. 너 딸에게 줄 수 없어. 차라리 가은이랑. 어? 예? 키도 비슷하고 더 좋아. 근데 가은이 되게 잘생기지 않나요? 어, 남자로 태어났어도 괜찮아. 맞아요. 키도 엄청 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남자로 태어나서 아주 그냥 다 쓸어버린 거야. 재현이처럼. 와. 어. 재현이 네가 고백한 거야? 아니면 고백한 거야? 설마? 네? 고백을 한 거야? 안 거야? 엔드. 받았으면 진짜 대박인 거야. 넌 받은 적 있어? 네? 받은 적 있어 고백? 아니요. 기본입니다. 채나. 갑자기 모르는 놈이 왜 욕하는 거야? 야 이름으로 이름 얘기하는 거야? 이름이 정답인 거야? 진짜 이름이 왜 이름이 왜 이름이 뭐냐면 저 지금 나가는 거 진짜 귀여워. 이제 이거 또 한 거 보내줄게. 안 돼 알았지? 오, 최, 최다현? 예? 최다현 못 들었어 못 들었어. 채나 성이 뭔데? 신채나 이름이 되게 쥐가 말로 나한테 말려? 못 들었잖아. 이름이 피지컬이야? 신체 피지컬 나. 아 싫어. 신체 있는 줄 알았는데
재밌네. 약간 나 신체 같잖아. 미안하다. 네. 자, 그럼 291쪽 1에다가 홀수 완료. 자, 이제 앞으로 넘어갑시다. 우리 슈퍼 어디까지 했습니까? 서쪽? 어디까지 했어요? 포인트 몇 가지? 15까지 됐어? 그럴 수 있는데. 아, 맞아? 맞네. 오케이, 그럼 본문 들어가도 돼요. 두 문제 들어가도 되죠? 두 문제 들어가셔야 돼요. 어? 몇 번까지 있습니다. 아, 본문 15까지 됐어? 뭐, 이거 약간 진짜 빠르다. 약간 쉴까요? 아니야. 시험을 뭐 하려고? 자, 본문 3 들어갑니다. 자, 스페인어 배우는데 뭐가 필요했어? 핸드폰을 스페인어로 바꾸고 또 친숙해지려면 뭐 한다고 했어? 매일매일 연습해요. 아, 또? 영화 영화 봐야 되고 또? 무슨 영화 또 보여줬다고 했어? 애기 영화. 어, 어린이 영화 본다고 보여줬다고 했어. 또? 축구? 어휘를 좀 암기하라고 했지. 뭐 이코다이저 뭐 이런 거죠. 누나 저 손흥민 축구를 봤어? 네. 대단하다고 했지. 너네는 보니? 안 보지? 재윤이 답지 팬이에요. 어? 뭐라고? 토트넘 팬이에요. 토트넘 팬이래? 네. 약간 토트넘 팬처럼 생겼어. 그죠? 기분 나쁘면 너한테 문제야 이거. 토트넘 팬처럼 생겼다고 하는데 왜 기분 나빠? 내 손흥민 별로 안 좋아해. 오. 부암중학교 3학년 몇 반? 5반 김재윤. 손흥민만 봐요 근데 토트넘 팬은. 아, 진짜? 왜 손흥민이 제일 잘하는 거 아니야? 그 아니. 토트넘에서 제일 골 많이 넣는 애가 에릭 케인. 아니 지금 나. 지금 손흥민. 에릭 다이. 왜 넣어요? 수비수 아니야? 자, 그쪽 보세요. 아, 그쪽이 아니야. 너네 그쪽이니? 42쪽 보세요. 노멀 서브타이틀, 그죠? 서브타이틀이 무슨 뜻이야? 자막이라는 뜻입니다. 서브타이틀, 그죠? 자, 드림포 is back, 그죠? MCT가 백한 걸 똑같죠? I am so excited, 이리 동그라미. 자, 써보세요. 시작. 3. 노래컴. 라메 강조, 그죠? 포인트 16. 근데 이제 사람 삼으려 하면 안 된다고 했어. 감정을 받으면 PP 주면 ING. 사람의 감정. 됐죠? 그리고 그 밑에 줄에 perform에다가 별표. 포인트 17. perform에다가 별표. 여기 왜 perform을 썼을까? 자, 아는 사람 찾아낸다. 제답. perform에다 동사 올리기 쓰여 있습니다. 이거 보니. 기본에 못 맞추고 오늘 또 남아야 돼. 지금 C. C가. 동사군요. 뭐 개소리 하시네. C가 무슨 동사? 그거 있잖아요, 지각 동사. 어, 그렇지.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자, C하고 perform하고 엉덩이 표시. 뭘 쓰면 엉덩이 표시 한번 했어요? 위? 엉덩이 표시. 하면 몇 형식이라는 얘기야, 영훈아? 5형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써놔. 포인트 17. 5형식. 지각 동사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뭐 쓴다? 동화 뭐 쓴다? 어, 유생이 뭐 쓴다? 뭐 쓴다? 동사 원형이래. 어? 지금 모른다. 야, 핸드폰 들라. 동사 원형이라고 또? 두 번째. 아, 시발 내가. 아이언지. 내가 빨리 줘. 제가요? 뭐요? 누가 해요? 재민이 아니요. 재현이가 좀 재현이한테 배우고 싶어. 아, 그래. 아, 학생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넌 알아? 사역동사. 아, 저 모를 거야. 사역동사.
동사원이요. 지각 동사. 동사원이랑 알게 됐고. 오 진짜. 너 진짜 몰라? 알죠. 알아? 모르고. 아 잠깐 헷갈린 거지. 새 배경화면이랑 친스. 왜 보세요? 약간 예쁜데 어 묘하다. 그걸 뭐예요? 표정이 묘, 너무 묘한데? 보지 마세요. 진짜 약간 인기 많게 생겼다 그치? 선생님 찍어주세요 이렇게. 내 거 선생님. 저 배경화면 이렇게. 너 사진 있어? 아니요. 너 사진 있니? 뭔 사진? 네가 찍은 사진, 셀카. 네. 어, 안 봐. 아니요? 너도 묘하게 찍니? 아니요. 이 표정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동공에 약간 힘을 풀어야 돼. 동공에 힘을 풀어. 약받네. 아니, 약받고 같진 않고. 넌 어떻게 찍어? 아 영훈이 진짜 큰 거야. 셀피 내가 셀카? 아 거짓말하고 안 준 사람 없어. 진짜 한 번도 안 하나도 안 줬어. 얘는 딱 느낌이 뭐지? 이것도 느낌이 해. 알지? 좀 귀엽게 막 이렇게 하면서 제 재현이도 그렇게. 어 상상했어. 같이 봅시다. 그래서 퍼폼에다가 퍼포밍으로 바꾸면 돼요 안 돼? 돼요. 되는 겁니다. 그런데 투 퍼폼만 절대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맞죠? 그래서 나는 되게 흥분했대. 왜? 나의 favorite Korean boy band인 boy band가 퍼폼 뭐 하는 것을 공연하는 것을 보는 게 기대되는 거죠, 그렇죠? They're singing and they're dancing. Singing과 dancing은 당연히 동영상. Are just perfect. 완벽했습니다. 완전 MCT죠, 그죠? I want to understand their songs without subtitle. 뭐 없이? 전문. Or translation은 뭐냐? 이 맨 끝에 though가 있잖아요. though는 그러나 though는 맨 끝에 이렇게 얘기해. I like it though. 근데 좋아. I like it though. 알았죠? He's handsome though. 근데 잘생겼어. 좋아한다 이제. 여기 보세요. Any tips? 라고 했죠. 잠깐 쉬었다 하자.